귀 많이 개었거든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숙차를 만들고 있어요. 콩이야, 깨끗. 이렇게 숙차를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 덮어요. 이렇게 계속 덮어주는 거야. 덮어주고, 덮어주고, 또 덮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. 숙차를 만들어서 말려가지고, 차를, 먹으면 몸에 좋아요. 따뜻해지고, 배 아픈 사람들, 생리통, 여러 가지 좋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숙회에다가 차를 만들어서 마셔보세요. 아주아주 아주 맛있어요. 녹차보다도 더 좋은 게 숙차랍니다. 그리고, 갱년기 때 아주 좋고요. 또 아가씨들 생리통 배 아플 때 이거 차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매일 마셔주면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따뜻해져요. 몸이 손발이 따뜻해지거든요. 이거보다 좋은 차가 또 어디 있겠어요? 나가면 전부 커피들만 마시니까 커피는 먹기는 먹지만 이런 차도 같이 섞어서 드셔보셔요.